112쪽에 7번, 13번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2쪽에 7번하고 13번입니다. 자, 7번에 1번 봅시다. 자, 7번에 1번. 자, 0.2 곱하기 x 플러스 1. 끝. 0.5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서 보자.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겠니? 어떻게 해줘야겠어? 분배를 먼저 해줄까? 아니면 10을 먼저 곱해줄까? 10을 먼저 곱해주자. 근데 그 10이라는 놈은 지금 여기 전체에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0이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야? 아니면 10이 여기만 곱해지면 되겠니? 헷갈려? 10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곱해줘야 될까? 아니면 여기만 곱해지면 될까? 여기만 곱해지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여기 전체에 10이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5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분배를 시켜주게 되면, 자, 2x 플러스 2가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그치? 5x 넘어가시고 2 넘어가시면 얘는 2x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x 마이너스 5x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양변을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2번 봅시다. 2번.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응. 아, 마이너스 2x구나. 마이너스 2x는 6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러분, 얘는 2분의 1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먼저 분배할까? 아니면 2를 곱할까? 뭐 2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지. 뭐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 이거를 분배한 다음에 2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치? 분배를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분배를 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될 거. 마이너스 2x. 요 2분의 1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책임지는 거야. 여기는 2분의 1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는 6이 될 거고. 보기 싫잖아. 그치? 분모가 보기 싫어요. 얼마를 곱할까? 2를 곱합시다. 그럼 2는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는 거지. 2는. 그렇게 돼야 돼. 자, 전체적으로 2를 싸그리다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얼마? x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몇 x? 몇 x? 4x가 될 거고, 얘는 12가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4 x는 12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넘어갔으니까 3이 넘어간 거잖아. 마이너스 3이, 그치? 마이너스 3이 넘어갔으니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x는 얼마? 마이너스 3x는 얼마? 15.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자, 3번 보십니다. 3번. 자, 2분의 x 플러스 3은 1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 뭐 곱할까? 6 곱하면 되겠지. 6 곱하면 되겠지. 6. 6은 여기에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곱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3에다가 6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전체에 얼마가 곱해지는 겨? 6이 곱해지는 겨. 그치? 그럼 여기서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그냥 6만 곱해주면 되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일단? 3, 가로 열고,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x 플러스 3 전체에 3이 곱해지는 거잖아. 이해됨? 이해됨? 선아? 범석이? 괜찮지? 자, 는! 요 6은 어디 곱해줘야 돼?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곱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3하고 6하고 약분될 테니까 얼마?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2 그냥 그대로 이렇게 통짜로 나와야겠지. 만약에 이거 가로 안 쳐주면 큰일 나요. 가로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합시다. 3x 플러스 얼마? 9는 6 마이너스 얼마?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 분배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분배가 된 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어? 계산돼요 안 돼? 얘랑 얘랑 계산되니 안 돼? 계산되네. 그치? 그러고 얘는 3x 하고 마이너스 2 넘어갔으니까 얼마? 플러스 2x가 될 거고, 는 6 플러스 2니까 얼마? 8. 그치? 8에서 9가 이렇게 넘어왔어. 그럼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이해됨? 자, 몇 x? 5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되셨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4번 봅시다. 자, 2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은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0.5. 와,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어요. 아, 어떡하지?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어. 어떡해. 아, 선생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네요. 어떡해. 얼마 곱하면 돼? 10 곱하면 되지. 왜? 분수가 뭐니까? 뭐 2하고 5가 나와있네. 그치? 10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거 좀 헷갈리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얘를 분수로 바꿔버려. 0.5 분수로 바꾸면 얼마니?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지. 그치? 어쨌든 얘는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10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10을 곱해줘야겠지.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니? 5 가로 열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하고 이거 약분 딱 되면 얼마? 앞에 뭐가 나올까? 앞에 어떻게 될까? 5하고 10하고 약분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2가 되겠지. 근데 그 2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되셨나? 자, 분배합시다. 얼마? 10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5. 되셨나? 넘어갈 건 넘어갑시다. 얘 넘어가시고, 얘 넘어오시고. 그죠? 자, 10x 마이너스 6x 넘어갔으니 플러스 6x는, 자, 8 빼기 5 얼마? 3. 3 마이너스 5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5. 그럼 얼마?
자, 10x 플러스 6x 얼마예요? 16x죠. 얘가 8이니까 x는 양변을 얼마로 나눈? 16으로 나눈. 16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얼마를 곱했다는 얘기? 16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 자, 16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16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6분의 8이 될 거니까 얼마?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 좋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13번 같이 풀자. 13번도 같이 풀어보자. 13번. 13번 잠시 봅니다. 13번.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더 안 나갈 겁니다. 알겠지? 자, 13번. 자, 두 방정식 3x-2는 7과 4x 플러스 a는 2x 플러스 3에 뭐가 같대요? 여러분, 문제를 봐. 뭐가 같대? 해가 같대요. 요 놈의 해랑 요 놈의 해랑 요 놈의 해가 서로 같대요. 근데 나는 지금 얘를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왜? A 때문에. A 때문에 못 풀지. 근데 얘는 풀 수 있냐? 얘는 풀 수 있지. 이 한번 풀어보자고. 3x는 얼마? 얼마? 2 마이너스 2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2가 돼서 7 플러스 2니까 얼마? 9가 되겠지. 그럼 3x가 9지. 그럼 x가 얼마야? 3이지. 이게 요거의 해인 거야. 그치? 근데 봐라. 요 놈의 해가, 요 방정식의 해가 요기의 해랑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가 뭐라는 얘기니? 3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보면 얘는 4 곱하기 3 플러스 a가 2 곱하기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 12 플러스 A가 2, 3,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 9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A는? 이거는 A에 대한 방정식이죠? A는 요 12를 이쪽으로 뿅 하고 이항시켜서 A만 남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A는 뭐9 빼기 12가 될 거고 요 A라고 하는 놈은 결국 얼마가 나오는 겨?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음? 괜찮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14번까지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14번까지 풀고